보는 건 까만색이에요. 아.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기 전에 이미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빚어진 혼란이라는데요. 네. 이처럼 인쇄된 달력은 물론이고요.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 있는 달력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나라에서 노는 날이니까 놀긴 하겠지만 하여튼 많이 헷갈리네요. 좀. 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발암 물질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영업 중인 자동차 도장 업체입니다. 유해 물질을 함유한 페인트를 사용하고 무단 배출한 업체 52곳이 적발됐습니다. 필터인가 먼지 필터인가 먼지로 갖다 필터 만든 거 이거? 발암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화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주택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지만 불안감은 크기만 한데요. 놀이터가 있어요. 불안하죠. 놀이터에서 가끔 낙하 냄새가 나긴 했어요. 순간 역하고 애들한테 괜찮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걱정되죠. 네, 현재 불구속으로 기소된 해당 업체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오염된 필터를 사용 중에 있어 정화는 기대해 볼 수도 없는 상황. 이 필터인가요? 이 환기기구 필터는 이렇게 더러운데 교체를 안 하세요? 아니, 이 필터 하나 가는데 150만 원이 넘어요. 나가면은 공기중으로 다 퍼지지. 이거 갖다 해도 뭐 이거 이상 있겠어요? 발암 물질인 유해 물질들을 다루는 만큼 더욱 강력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의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서울 시내 곳곳에 정작 서울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수상한 상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전박대까지 당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사는 곳 근처에도 있을지 모르는 이 수상한 상점의 실체를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쇼핑 매장. 겉으로 봤을 때는 동네 어디든 있을 법한 평범한 상점으로 보입니다. 예. 자세히 보니 손상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제 피부도 탄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가게 안. 일반 화장품 가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기초 화장품부터 세안 제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전용이요. 과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까? 외국인 전용 매장이라 내국인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가게. 매장 입구에는 뷰티프리, 우리말로는 면세점이라는 안내문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모두 면제되고 관세청에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는 일반 면세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성업 중인 이 시내 면세점들은 외국인들에게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이른바 사후 면세점으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예. 세무서에다가 면세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청하는 게 있어요. 네네.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 나가서 그게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는지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 중국 관광객 제보자의 도움으로 어렵게 시내 면세점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자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요? 휴대전화 세계 1위 제조업체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화장품을 만든다. 케이스에는 해당 기업의 로고가 찍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든다는 것은 외국인들도 금시초문. 과연 진짜일까요? 여쭤보려고요. 네네. 화장품 제조가 되나요? 네. 화장품이요? 네, 처음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황당해하시죠? 황당하죠. 저희는 화장품, 뭐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전자제품 회사의 로고를 미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들. 외국 관광객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시내 면세점에 가봤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제보자에게 특정 화장품을 강력 추천하는 직원. 예.
화장품 한국에서만 판다는 이 화장품 가격이 무려 25만 원입니다. 비싸네요.